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보수적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의 통합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7개 주요 교단장들이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협의회를 출범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한교연은 이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합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7개 주요 교단장들은 9월 열리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결의하고 올해 안에 통합총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7.7 개혁정관을 통합정관으로 채택하고 통합 후에는 교단장들이 공동대표회장을 맡겠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하지만 한교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77 정관에 따르면 현재 다락방 세력이 속한 예장 개혁총회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기총에서 그동안 두 번씩이나 검증하여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놓고 결국 배제하면 법적 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연합기관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교회는 이영훈 대표 회장이 한기총에서 탈퇴해 우리와 함께 제3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회장이 건전한 교단들과 함께 한기총에서 나오면 한기총은 자연스레 이단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만일 한기총 안에서 다락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대표회장이 한기총에서 나와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길을 모색하며 새로운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교회는 한기총과 7개 교단장들이 주장하는 선통합 후 조치는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말에 불과하다며 이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통합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한기총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선통합 후 조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